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일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박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잠시 전 오전 7시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뇌물과 배임과 이 사법방해 중에 대표적인 이 위증교사, 이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또 국회에서 민주당이 뜬금없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에서는 오늘 최강욱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지금 김명수가 퇴임을 엿새 앞두고 이 최강욱 재판이 열립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 최강욱이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입니다. 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첫째,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이다라고 했습니다.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북한의 뒷돈으로 주게 한 것은 제3자 뇌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백현동에 특혜를 주고 이 백현동 개발을 하면서 측근인 김인섭의 로비에 따라서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비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2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소위 검사를 사칭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재판에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위증해달라, 이렇게 증언해달라라고 이재명이 그 관계자에게 교사를 했다. 이세 가지 혐의입니다. 이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중앙지검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게 보고가 되고 21일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발 맞춘 것입니까? 이재명이 단식 19일째입니다. 오늘 새벽 7시에 건강이 악화가 됐다, 정신이 혼미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밝혔습니다. 이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병원에 갔어도 계속 단식은 계속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보통 단식이 끝난 것으로 하는데 뭐 단식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건강 상태가 악화가 돼서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링겔이라든지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단식이 뭐 사실상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단식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자꾸 이재명에 참 악수를 뒀다, 이재명이. 거기에 덩달아 민주당도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단식이 무슨 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계속 이재명 민주당이 나서서 이재명 방탄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저게 방탄 목적인 건 분명한데 민주당용이구나. 민주당 내부용이다. 민주당 내부 뭐 결속, 체포동의안에서 자기를 부결시켜라. 지금 이 요구인 겁니다. 체포동의안에서 자신을 부결시키면 단식이 끝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단식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는데 이 단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을 합니다. 이제 이게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예행 연습인 셈입니다. 민주당을 하나로 묶겠다. 이 한덕수 뭐 이유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겠다,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 표결을 이제 연습 삼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 눈에는 단식을 한다면서 계속 뭐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하고 단식에 명분도 없고 이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방탄용 단식이구나. 민주당 내부에 이제 결속을 노린 그런 단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임건의안 이유가 없습니다. 뜬금없습니다. 뭐 그냥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이 단식한다니까 그냥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인데, 아마 코가 꿰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민주당 자신들도 이유를 밝히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해임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의 쇼를 벌이는 것,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거기에 민주당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점에서 악수를 두고 있다. 계속 지금 악수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입니다. 뭐 김용민을 비롯해서 이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원외 모임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면 국회에 모두 국회로 집결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으로 모두 모인다. 뭐 10만 명이 모인다.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문법 행위입니다. 차단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데 이걸 압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원내대표 사무총장도 만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지금 앞장서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국회를 포위하겠다라고 합니다. 전부 잡아 넣어야 합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이 최강욱이 의원직이 걸려 있습니다. 이 최강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최강욱이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최강욱이 지난 2017년에 이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에, 2심이 끝난 지도 지금 1년 3개월 만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셈인데, 문제는 이 김명수가 대법원장 퇴임을, 오는 24일 퇴임을 합니다. 이 엿새 앞두고 이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18년 만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김명수가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지금 전원 합의체 재판으로 넘어온 것인데, 김명수가 참여를 하고 12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김명수가 마지막 최강욱을 봐주게 할 거냐, 아니면 김명수가 마지막 이걸 정리하고 넘어갈 거냐, 최강욱의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쟁점은 이 허위 인턴 발급 이 증명서, 이 증명서가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 증거 수집에서 위법성이 있었느냐,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느냐, 이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이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이 됐느냐, 정경심의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이 이 컴퓨터를 자신의 주식을 관리해주는 측근에게 맡겼습니다. 이 측근이 검찰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1심과 2심에서는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에 대해서 이 의원직 상실형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이 주장하는 것은 조국이나 정경심이 이 주인공들인데, 이 주인공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지금 증거가 채택이 됐다. 다른 사람이 맡겨놓은 이 다른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이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
그 다음 이 정경심이 맡겨놓은 그 측근에 그 맡겨놓은 것은 그 증권사 직원입니다. 단지 맡겨놓은 것일 뿐이고 이 증권사 직원은 자신이 그 컴퓨터를 갖고 있다가 그 컴퓨터 전체를 지금 증거로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법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1심과 2심에서는 본 겁니다. 1심과 2심의 이 재판부의 판결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지금 최강욱이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이게 어디에 위법성이 있습니까?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데. 증거를 위법하게 채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압 수사라든지 또는 뭐 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절차를 가지고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해 놓은 것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증거의 이 위법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도 이런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고, 김명수가 이제 퇴임을 엿새 앞두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재판을 연다. 김명수가 이걸 또 뒤집기를 할 것이냐. 소위 파기환송입니다. 이걸 과거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해준 것처럼 또 뒤집기를 할 것이냐. 지금 대법관의 뭐 구성이 보수와 진보가 반반 나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김명수가 퇴임을 하게 되면 그게 역전이 된다. 보수가 5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뒤집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기를 하면 김명수와 12명의 대법관 모두 법조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성향이 어떤 쪽이든 간에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이 법리 앞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장, 대법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입원을 했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중앙지검이 이재명이 입원을 하지만 구속영장을 곧바로 친 것은 이재명의 뭐 입원, 단식 이런 것과 사법 절차는 전혀 연관이 없다.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이 법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지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